안녕하십니까, 정진화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초급 단계에서 플랫 서브를 넣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 서브를 구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스핀 서브 입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이제 스핀 서브를 구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플랫이나 슬라이스나 스핀이나 올라가는 스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은 플랫이나 슬라이스나 스핀, 이제 타스핀 서브나 맞는 어떤 타격에 따라 가지고 플랫, 슬라이스, 스핀에 따라 가지고 공의 회전의 정도, 스피드나 회전의 양의 정도에만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이라고 해 가지고 전혀 스핀이 걸리지 않는 건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올라가는 스윙이에요. 올라간다는 스윙은 어차피 위로 올라가면서 맞는 면에 의해 가지고 회전 양이 적을 뿐이지 거기에서 어떤 손목 스냅이 들어가고 올라가는 상향스윙이 되면은 어차피 스핀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스핀 서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자 슬라이스 서브를 넣는 컨티넨탈 그립을 잡고 아니면 저는 백인데 이스턴 그립을 잡아요. 그립을 잡은 상황에서 자 슬라이스 서브를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슬라이스 서브를 넣죠. 넣으면은 슬라이스 서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올라가. 그쵸? 올라가면서 위로 어차피 자 측면을 이렇게 치면서 여러분들 봐요. 볼에 측면을 치면서 왜냐하면 오버도 스윙이니까 올라가는 스윙이니까 어차피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치면서 스핀이 걸려요. 그죠? 걸리면서 이때도 안전한 사이드 스핀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사이드 가는 건 아니에요. 이때는 약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드 스핀이 걸리는데 이렇게 걸리면서 보세요. 바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약간의 혼합 스핀, 스핀 서브 올라가서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스핀 이렇게 치잖아요.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스핀을 걸려요. 자 그러면 쉬워요. 자 이해되셨죠? 라이스 서브에서도 안전하게 공이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걸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스핀 서브는요, 슬라이스 서브 넣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위로 올리면 돼요. 위로. 예, 똑같이. 여러분들 지금 잡은 상황에서 위로 초올리면 돼요. 자, 올라가는 스윙을 그건 막 어렵지 않아요. 슬라이스 서브 넣는 위치에서 예, 한 한시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위로 올리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핀 서브를 이야기하면 자꾸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여기서 공 이 부분을 막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올라가는 스윙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스윙을 잡는 이 자세에서 같은 토스 위치를 하고 그대 이 스윙에서 약간 떨어지는 거를 스핀 서브 넣듯이 자 이쪽에서 똑같이 위로 면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위로 올리세요.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맞춘 상황에서 이렇게 올려요. 올리면요 신기하게도 다 스핀이 걸려요. 그 대신 공이 사이드 스핀이 걸려가지고 약간 안쪽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내가 혼합 스핀이라고 했잖아요. 타스핀과 슬라이스와 중간이라는 그 스핀 서브가 그죠?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막 하면 복잡해요. 여러분들 헷갈려요. 그런데 슬라이스 서브 넣는 이 스윙 자체에서 그대로 토스도 머리 정면화도 관계없고 한시 방향에도 관계없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위로 이렇게 초올려주면서 마지막에 손목 스냅만 주면은 훨씬 더 스핀 서브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쉽단 말이에요. 스핀 서브가 머리 토스를 뒤에 놓고 이러면은 동작이 서로 다르잖아요. 슬라이스 서브 장점이 뭐예요? 플랫 서브나 슬라이스 서브나 거의 스윙에서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 스핀 서브도 약간 뭐 여기서 토스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떨어지는 걸 여기서 올려주면 돼요. 슬라이스 서브 넣을 때보다. 그러면요 스핀 서브가 되는 거예요. 약간 사이드 스핀이 가미된, 그게 사이드 스핀이 가미돼 가지고 맞고 난 다음에는 몸쪽으로 이렇게 오겠죠. 뭐 그렇게 오면 어때요? 아무 관계 없어요. 선수들도 요즘 어떻게 하냐면은 퀵 서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처럼 스핀 서브 넣으면 다 당하니까 바로 맞고 탁 튀는 서브예요. 그러니까 스피드하고 스피드를 만드는 그 서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슬라이스 서브 넣는 형태에서 위로 그대로 스윙을 해주면은 그죠?
슬라이스 서브보다는 스피드가 좀 떨어지지만 그 대신 스핀이 가미되니까 정상적인 스핀 서브보다는 어때요? 스피드가 나고 안으로 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슬라이스 서브 넣는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서 위로 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바로 올리세요. 올리면서 앞으로 가세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예, 위로 스윙을 하세요. 위로 여기서 자 슬라이스 넣을 때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 올라가세요.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손목 스냅을 주세요. 스냅을 주시게 되면은 스핀이 가미되면서 스핀 서브가 걸려서 안전하게 들어가요.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